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꽤 긴 말씀이라 부분적으로 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또 39절부터 62절까지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22장 말씀을 천천히 또 읽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떠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큰 문제를 당했거나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시험을 만나서 그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 여러 복잡한 심경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특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에 비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이냐라고 하면서 다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저는 감옥도 갈 것이고 죽음도 불사할 겁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그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21절에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고 3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칠 시험과 환난에 대한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태연하시고 너무나 침착하십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큰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시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동이 없으시고 침착하실 수 있을까? 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이 오기 전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순종의 기도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주님이 탄식과 눈물과 온 열정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깊은 우울감과 슬픔에 잠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너무나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큰 시험과 환난이 이제 들이닥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자포자기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슬퍼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시험이 오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다른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말씀하는 것이라 싶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그런데 그 쉬신 것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왕궁 수험을 받던 그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기도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금령 앞에 내려진 결단은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험 앞에서 그가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과 같은 이 기도의 습관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전체 목회자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한 달 전쯤에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또 사역자의 마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또 그 답변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께 질문했어요. 새벽 기도할 때 졸음이 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졸음 올 때도 있고 기도 안 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것 같다.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가 그 하루의 삶을 이겨내는 버팀목, 디딤돌이 되는 것 같다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니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골방하면 이제 기도하러 나가야지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참된 진정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의 골방이, 기도의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 같았습니다. 저녁에 지역장님들과 밴드 모임을 갔는데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강한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가 필요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 안에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방하고 기도하지 않고 모임을 갖고 또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도에 대한 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기도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시험만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근심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조급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답답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저 부르짖어 주의 이름만 부를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시험과 환난 닥쳐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끌어 가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나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갈 바를 주님이 친히 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풀어져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오니,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근심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골똘히 하는 기도하며 근심 중에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 슬픔의 고백이 변하여 탄식의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걱정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 예수님과 같이 항상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 절대적인 기도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시험이 닥쳐올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이름이, 하나님 주의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 무릎 꿇러 나아가는 기도에 절대적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적인 기도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나 하나님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니엘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루 세 번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놀라운 순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골방이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께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즐거움, 하나님 그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밀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기쁨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답답함이 물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3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꺾어져야 할 고집이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 앞에 칼날같이 세우고 있는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 주님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그 기도가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내려놓아야 될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 정말 아집스러운 생각들이 하나님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 우뚝 솟아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우리가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 순종의 결단에 힘이 더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의 천군 천사가 기도에 힘을 돕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순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동케 하셔서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제물로 삼으시고 기도의 통로로 삼으십시오. 기도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그저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